CTS 42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네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39권을 다 배운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역사와 지리로 부엘셰바, 신의 산, 여리고, 실로, 오늘 우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장 핵심적인 땅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역시 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 이야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 안에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20년 가까이 살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석박사를 마쳤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도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홍대 앞에서 조그마한 교회와 또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년의 절반 가까이를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이제 그렇게 제가 또 전하는 일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랑질을 하는 건데 유대인 같아 이래요. 근데 생긴 거는 아시아 쪽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모로코 유대인이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뭔지는 몰라도 제가 나는 모로코에서 온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 맞는 것 같아, 너 히브리어 발음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굉장히 비슷해, 이런 이야기래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한 2,400만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엄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인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약 한 700만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데, 그중에 약 한 10분의 1가량이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양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저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들, 야, 저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유대인이다. 그럼 유대인이라는 게 뭘까? 민족적 개념도 있을 수 있고 혈통적 개념도 있을 테고, 근데 사실은 유대교, 유대인이란 개념은 바로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개념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 종교 혹은 야훼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부터는 유대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 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같은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정체성마저도 무너진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 가지 신앙을 붙잡고 살면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어느 땅에서 돌아왔던, 어떤 색깔과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그들이 심지어는 이방 문화 속에서 섞여 살았는지 상관없이 이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들이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는요,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다윗 시대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 여부수족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언어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물으면 그냥 주저없이 평화의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고 계셨구나,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이 평화의 도시, 사실은 또 예루살렘에 살아본 저는요, 평화를 이룬 적이 없는 도시예요. 항상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그냥 땅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는커녕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아주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최고 랍비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안내와 통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덕담도 나누고 이제 이러는데 그중에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루살렘의 뜻이 뭘까요? 라고 이제 우리나라 종교 대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아.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평화의 도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루 그리고 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루라는 말은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그리하면 살렘 즉 샬롬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뭐예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랍비한테 찾아가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이 랍비가 무슨 예수님 이야기를 해? 아니에요. 저는요 기독교인이고 개신교 목사인데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선생님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재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럼 오늘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농담하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해요. 그 이전까지 역사의 중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공부했던 것처럼 부엘셰바, 그 다음에 실로, 그 다음에 헤브론, 베델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 산성, 다윗성. 그 다음에 밀로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시온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온은 다윗 때문에 이제 생겨났고 다윗 이후에 사람들이 시온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흩어진 그 떠돌이 생활했던 포로민들이 늘 돌아가고 싶은 땅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했을 그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시온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이해를 했다. 그럼 시온에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 뜻이 있는데 그중에 예레미야서의 어떠한 뜻에 보면 황폐한 땅 또는 우리 말은 건조한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시온 속에는요 광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광야 첫 강의 때부터 광야 이야기 참 많이 듣는데 광야의 바로 중요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는 땅. 그럼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불렀던 그들은 뭘 기억해요? 광야를 잊지 말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잊지 말자.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들. 그래서 오늘은 그들 오늘날에도 그들은 시온주의, 시온사상, 시온신학, 시온신앙 이런 표현들로 시온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제가 역사의 중심에서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흥미로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성 내 황금돔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저 황금돔은 보면 무슬림들은 아주 좋아하겠고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싫어했을까? 좋아했을까? 별 감정이 없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요 사실은 저기가 아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한 1700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교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황금돔이 있는 저곳 바로 모리아산이고
저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섰고 헤롯시대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교회는 한 번도 저곳을 집중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은 어디가 중심이지? 그럴 때 바로 그 곁에, 여기 눈에는 딱 띄진 않지만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고 골고다 언덕 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326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다. 근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방문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흔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도 심지어 오늘의 무슬림들도 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골고다 언덕, 저주의 땅, 죽음의 땅, 어둠의 땅, 모두가 저쪽을 바라보는 왜 예수님은 그곳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되려고 하시나 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나 보다. 근데 어디요? 서쪽 저 죽음의 언덕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구약에서 말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검은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내 몸이 내 육체가 성전이다. 그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다 어디다?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는 저곳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여기가 거기다 저기가 여기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샬롬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황금돔이 보이는 바로 오른편에 옛날에 바로 그 유명한 지성소가 가까이 있었고요. 왼쪽에 보면 까만 돔이 하나 보이는데 옛날에 저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궁전이나 또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들이나 또 솔로몬이 아꼈던 말들을 두었던 그런 곳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왜 성전세를 내고 또 뭐 정결 예식을 하고 했던 흔적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이 바로 여부스족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외벽이 발견이 되었다. 저곳을 이제 다윗이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장면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이제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진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기혼샘에서 물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림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대별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한번 스쳐가면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똑똑하신 여러분들이라 바로 이해를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우리가 상상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자,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나안 우상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지?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해요. 아까 앞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우리는 또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꼭 한번 예루살렘은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예루살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샬롬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늘 그렇게 좀 아파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한인교회인데 지금은 샬롬 교회인데 역시 예루살렘에도 살렘이 있고 샬롬에도 샬롬이 다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 역사의 중심이 되면 다 좋아요? 역사의 중심이 되면 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나니까 다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늘
모세도 그랬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던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사들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떠들이로 살 때는 하나님, 하나님 그 속에서 아무데서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편해지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물론 외국에서 또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흔들릴 때는 있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땅이 있고 먹고 살만 이제 해진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강의하던 중에 타협하는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요.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해야 되죠? 솔로몬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본산당에서 주님 제가 이제 왕이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뭘 줄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돈 좀 주세요. 군사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좀 정말 필요한 거 많잖아, 지금. 많잖아. 근데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옛날 성경보다는 개역 한글이나 예전 우리 버전 같은 데 보면 지혜로운 마음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래요. 그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이 돈을 달라 안 그러고? 듣는 마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왕이 되고 3장에 되면 그 마음을 주소서하고 6장에 보면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9장 1절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때만 해도요 태평천대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딱 넘어가면 타협하는 신앙이 뚜렷하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11장 1절을 나중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성들이 많은데 제가 이 여성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분들 성경 본문학자들은요. 본문학자라는 건 조금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는 마시고 이렇게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할 때 솔로몬이 몇 번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여자를 사랑했다 할 때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천 명이에요. 700명 더하기 300명이 나와요. 천 명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천번제와 천명의 여자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일천명의 여자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그의 마음이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여자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여자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요. 이집트는 이집트 국내 문제로 바빴고요. 저 북쪽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집트도 이집트 국내 문제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지.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서로가 뭘 맺느냐면 국제협력관계를 맺으면서 그 당시 국제협력관계는 뭘 의미해요? 그 왕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결혼하는 거예요. 이 천명의 여자는 뭐냐면 정략결혼을 한 거야. 정략결혼을 하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그 예루살렘이 어떤 다윗이 예루살렘인데 솔로몬에게도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었는데 어느덧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 그러면 보세요. 11장,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죠. 세겜의 여로보암이
그 왕조를 세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몇 명이 지나가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사진 자료를 좀 넘길 텐데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마리아 산지 그다음에 세겜 땅 여기 수가성 여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부터 19명이 이제 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930년경에 주전 930년경에 나라가 쪼개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리아에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아합 왕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도 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알 신앙으로 해서 흩어져 버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바알 신앙 이세벨만 뭐라고 볼 게 아니라 좀 더 추적해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여로보암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벌었냐면요. 나라가 쪼개졌는데 문제가 하나 뭐가 되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올라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절부절하니까 여로보암이 두 군데에다가 우상숭배단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도에 보면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제일 위에 있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어.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가지 말고 남쪽으로도 가지 말고 요 안에서만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만 살아야 돼. 결국은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끌어들였고 이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를 쪼갰지만 결국은 알고 보니까 신앙마저도 쪼개버리는데 그 신앙에 나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바로 아합 때였다. 아합 때 바로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지리로 이 모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강의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사마리아는 분열의 도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둘 다 문제점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왜 버렸냐? 세상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위협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다. 결국은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너지는 역사, 멸망하는 역사로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저에게 누가 물어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럴 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부름받은 땅에서 그 역사의 중심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또 수많은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냐? 구약 성경이 내용이다. 네. 여러분 지난 우리 네 번 강의를 쭉 보면서 땅과 사람과 역사, 그 땅이 어디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이 녹록지 않고 네. 참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여러분들 터치바이블의 구약편 바로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땅에 서다 또 거룩한 땅에 서다 또 기억나시나요? 바로 신앙의 중심에 서다 오늘 마지막 강의 역사의 중심에 서다 여러분들이 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꼭 깨닫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